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나눠드린 그 입법개품 지말법회 53참 지식이라고 있죠. 53번 선지식을 참여했다는데 그 번호는 별로 뭐 신경 쓸 바는 안 됩니다. 교재보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재는 편하게 보시라고 해놨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청량국서 소초로까지 좀 세밀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덕운 해운 선주라고 해놨죠. 자, 처음에 비구 세 명이 등장합니다. 비구는 입법개품에 좀 총 몇 명 등장합니까? 자, 일로 보십시오. 다섯 명. 우바이는 몇 명 등장합니까? 그래, 동남동녀는? 야, 뭐, 거의 천재들. 장자는 아홉 명, 선생 한 명, 변호동자 사, 그리고 의사 한 명. 의사 60화암에서는 미가장자. 그런데 80화암에서는 미가장자와 보안보사, 이렇게도 청량국사 해놨지만은 80화암에는 정확하게 미가장자 법문에서는 그래 들을 수 없고, 보안보살입니다. 보안보살.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60화암을 조금 착각하셨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60화암의 탐행기를 보면서 80화암 소초를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80화암경만 봤잖아요. 80화암경 미가가 도저히 이 말이 아닌데 싶었어.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의사라고 나와 있으면 혹시는 그거는 보안장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배사공도 한 명 있죠. 바시라 선사. 예? 바시라. 또 뭐 대충 천신 대천신 한 명, 불비 부처님의 그녀 성녀 구파라고 있었죠. 그 무슨 구바냐? 묘독 원망 구바냐 할 때 있잖아요. 석시의 딸 구파. 그러게 또 천왕딸 천주강녀.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야 부인도 등장하고, 마야 부인부터는 이제 그 등각 보살들이 되고, 그 바산바연저 주야신이 있죠. 보덕정강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뭐 또 뭐 적정음의 주야신 다 아시죠? 그 주야신이 이제 십지보살입니다. 바산바연저란 말은 봄 하늘에 구름이 비를 머금었다가 내려서 일체 만물을 생장하게 하듯이,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처음 한이제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바산바연저 주야신이 됩니다. 그 무렵부터는 이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십지부터는 가비라성, 연부제 주변, 또 마갈타 제국 요 주변을 뱅뱅 돕니다. 등각 십지 있잖아요. 그 가비라성은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한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부처님이 곧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죠? 마갈타 제국은 부처님의 이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부처의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정신적인 그 부처님의 탄생이 마갈타잖아요. 마갈타 성도 마갈타 불생 갑이라 하듯이 그 주변에 뱅뱅 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엄경의 입법개품 지말법회 마지막 십지 그다음에 선지식 등각 선지식 요 부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받게 되면 자비심을 정득하고 문수보살에게 수기를 받게 되면 이판의 근본 지혜를 정득해서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되죠? 보현 행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 됩니다. 중생성불 찰나 중이어야 되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선제가 결국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의 결과물을 마지막에 미륵 문수 보현을 통해서 현현해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왜 우리 시무도를 타고 갈 때 뭘 하죠? 다 소를 찾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시장 바닥으로 간다. 수수 입전, 입전 수술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다 깨쳤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한지본처 중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지내야 된다. 별다른 곳이 없다. 위산 스님이 치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치문 여러분들 위산대원 경책 다 외우고 계시죠? 불류 별인이라. 별인이
특별한 사람 없다. 분류별인이라고 유산선이 우리한테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특별한 사람 없더라. 지 잘난 척 해봤도 별 볼일 없더라. 분류별인이야. 사람이 당장 정직하고 당장 성실하고 고구마 안 삶아 먹고 이러면 된다. 자, 그래서 53선지식 참여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넉장을 다 해야 됩니다. 덕운비구는 어디에 삽니까? 나라 이름은 성낙이라고 했는데 다음 아래로 선지식은 기 의지한다. 당 초주에 의지해. 그 초주에 의지하기. 초주는 뭐죠? 발심주죠. 이거 이전에 누굽니까? 문수보살은 십신을 상징합니다. 그죠? 근본지를 상징하고 여기서 성가전이라 앞에서 십신이 보다가 과 성과라고 하는 것은 수성하고 뛰어나다 이 말이죠. 초과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소락 믿는 저 즐기는 바를 믿는 까닭으로 이름이 뭐라 한다. 또 삼명이 묘봉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뚝하게 높이 솟아서 널리 바라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선정이고 널리 멀리 환하게 뚫어보는 건 지혜죠. 그죠? 이항 초주 해심 창립이랴. 이 하면 발심주의 해심이 창립이라 창건하다 처음 세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의정발해라. 정을 의지해서 뭐를 지혜를 일으킨다. 우리 개정해 사막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적연부동은 바로 이제 저기 사마타 지법이 돼. 그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법을 할 때 인의 위치에서는 지간이라 합니다. 결과로 볼 때는 정해라고 합니다. 정해 쌍수, 지간 쌍수 하잖아요. 그죠? 그 인의 입장에서는 지간이라고 하고 인이 지간을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정해가 되겠습니다. 정해 쌍수나 지간 쌍수나 똑같은 말인데 인가법을 볼 때 인의 입장에서는 뭐다? 지간. 결과 입장에서는 정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죠. 지감 무유로라. 지감이라고 하는 건 지혜라고 거울처럼 환하게 비추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제 비파사나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철경가원이라 그 결과의 깨달음의 근원의 자리를 사무치게 그냥 깨뚫어 봐버렸다 이거예요. 하간 만류로라. 그래서 아래로는 만류를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표현했다. 산이 표시하는 바는 이 심정, 이 마음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이룬다? 마음의 꼭대기는 뭡니까? 심정은 마음의 꼭대기는 바로 변성 정각이라.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60화엄계에서는 그래 나오죠. 80화엄에서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범행품 제일 마지막 끝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려대 묘봉이라 하고 또한 선지식의 이름을 선우의 이름을 누구라 합니까? 덕운이라고 했는데 덕운이라고 할 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덕이 구름과 같고 구름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 보변 넓다 또 윤택을 준다 음부 가리고 뜯겨서 땡볕을 가려준다 자비롭다 이 말이네요. 주고 비를 내려서 만물을 생장하게 한다 이렇게 덕이 있다 이런 말이네요. 사람이 포괄적으로 이제 지와 복과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덕의 뜻으로서 취사취표라 그것을 사실을 표시하고 나아가고 그 특징을 나타내는 걸 표하는데 상징하는 것을 나아간다. 모두 다 통계 구질을 그걸 한꺼번에 갖춰서 덕은 비구다 묘봉이다 이런 뜻을 나타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누굴 나타내죠? 그러니까 덕운비구는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는 이게 연불산매를 얘기합니다. 해운은 무슨 해입니까? 법해자입니다. 이거는 법보를 상징합니다. 선주비구는 잘 머무는 것 성보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입법개편 출발을 그래 합니다. 발심주 다음엔 치주주죠. 치주주 선으로서 이 해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국에 야 이래가지고 못 끝나겠는데 어떻게 끝내야 되겠나. 막 그래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표 치지지 중에는 제 2지 치지주라고 하는 것 치질이 될라카노 치지라고 하는 것은 지게입니다. 지게 예 계율이죠. 앞에 거는 보시 이건 지게 이거 가운데에 관 생기 십종심이라 열 가지의 마음이 생기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이 해운비구가 12년 동안 바닷가에서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해운국에서 12년 바닷가에 거저 큰 바다에 보안 법문을 성취한 해운비구의 깊은 바다에 가득한 보물의 이치를 깨닫는 법을 배운다 해놨죠. 이거 요 책의 말입니다. 315페이지. 예, 그런 뜻을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선주비구는 육심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람이의 행을 닦아서 안입이 설신이 육권을 청정하게 하는 까닭으로 육십유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낭카산의 가는 길에 낭카산 가는 길 옆에 이 저기 선주비구가 살았는데 이것은 남해 북쪽 언덕에 있는 까닭으로 낭카는 범어이며 차운 이쪽 말로는 난항이라 가기 힘든 곳이다. 왜 그랬냐? 이것은 네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각가지 보배의 보성으로서 이루어진 바 장엄의 수묘한 것을 나타내는 까닭이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대광명의 광명이 비춰서 일월이 있는 까닭이며 대광명의 비추는 일월이 있는 까닭이며 높이 올라서 넓고 너그럽고 관광 너그럽고 넓은 까닭이다. 평평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가왕이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부처님이 다시 여기에서 중생을 개화 교화하는 것이 있어서 수성한 이익의 일을 짓는 까닭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최적 시보라. 그 낭카산에 있는 그 낭카산이라고 하는 그거는 낭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 자체가 전체 보배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쉬운 말로는 우리 심지 자체는 건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하고 똑같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설법하느냐? 다른 사람은 안 들린다. 이게. 내 마음이 보배 같을 때 부처님 설법이 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 산은 그렇게 네 가지 뜻인데 명이 무상보이고 존이 범어입니다. 소리도 깨끗하게 하늘 소리가 들고 차산 그 해지 중에 사면에 뭐가 없다? 문이 없다. 중이 사는 데는 무문관이다. 이게 무문관. 어떤 방편이 없는 데 여지가 없는 데서 여지를 발휘하니까 선주라. 잘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예? 여유가 있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다. 이것은 덕통자가 아니면은 마광이래라. 덕통자. 정덕하고 깨달은 통달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예. 그러니까 문을 꽉 닫아 놓고 왜 안한전자 쑥 들어가게 깨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 들어올 자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난왕이라 갈 수 없는 자리라 난카라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능가산 우리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표한다 무엇을 수행주 치지주 다음에 우리 수행주죠. 수행주의 시입지혜라 수행주로서 어디에 들어간다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표시한다. 그 바다가 그 바다가 아니라 지혜의 바다다 이 말이죠. 좀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사고백부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시비 유물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사고백비를 다 끊어버리고 아 그게 사면이구나 이 말이야. 그 분별의 길을 다 끊어버린 그 까닭으로 낭카산에 거기 해운비구가 선주비구가 산다고 했다. 선주비구라고 하는 것은 비구 선주는 몸이 허공인 가운데 머무르는 까닭이다. 허공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은 어디에 찐득찐득하게 집착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 주의 가운데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색 보시하듯이 그렇게 색생향 미척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관 일체법을 관하에 대해 일체법이 허공의 처소가 없는 것처럼 관한다. 그 재행 무상을 관해서 이 또한 비구라고 하는 것은 입도 도 비구라 비구자는 도의 불문에 들어서 도의 길에 들어서서 미구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당이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는 연불이요. 초는 하는 건 누구예요? 더군이요. 차는 문법이라. 두 번째는 해운비구 그렇지. 검은 의 성수 성녀에 닦는 것으로서 성보 선주비구죠. 이래서 삼보 길상으로서 의지하는 바가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가 3인을 끝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세속 두 명을 나타냅니다. 한 분은 미가장자고 한 분은 해탈장자죠. 자, 나라 이름이 달리비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차우는 소용이다. 녹인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성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부터 생 일어난다. 소유해 자 그릇된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녹여버린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 네. 녹이는 것이 일어나는 까닭으로 소유해를 녹임이 생하는 까닭이라. 또 지역 이름이 자재성에 왜 살았느냐? 자재라고 하는 것은 삼세 불법을 요지해서 수습하여 원만함을 얻은 까닭이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식근 하음경입니다. 육식근 하음경은 저 미가장자가 피유양이하니 그 나라에 양이가 있으니 이름이 누구다? 미가라고 했는데 80하음경에서는 미가장자가 그 묘엄다란일 성취했지 어사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80하음경은 어사 아닙니다. 청량국사가 잘못 봐가지고 그 80하음경을 해석하면서 미가를 어사라고 해놨어요. 그거는 청량국사의 명백한 소초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미가가 또 경강부회가 보안과 미가가 청량국사도 보시기는 보셨는가 봐. 같은 둘이가 어사도 해놓고 청량국사 다른 소초에서 어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가라 했거든. 이 미가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발심했느냐 하니까 선제동자 예 제가 발심했습니다. 미가가 자기 자리에서 여기서 퍽 차고 내려앉아가지고 선지식이 누구에게? 선제동자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미가장자하고 저 뒤에 누구죠? 또 두 명이라 그랬죠. 발심한 사람은 어린아이한테도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새는 뭐 어른들이 그런 어른들 없죠. 그 하안경에도 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네 번째 미가대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탈장자는 주림에 사는데 구족방편주로서 여러 가지 무떡을 건립한 까닭으로 연기덕예라. 나이가 많고 덕이 아름다운 사람을 누구라 하죠? 장로라 하잖아요. 그죠? 장로라고. 사장의인이라. 일이 남보다가 아주 그냥 장성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장성한 거로 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몸 신 내에 그 몸 안에서 현 나타낸다. 무변한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선정의 작용의 자제함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이름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차주 위에서는 따끔바 성건으로서 모두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 위한 것이고 내지는 모두 다 대열반을 정득하게 작하고는 까닭이다. 해당 비구는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 연부제는 남쪽 끝에 있는데 표한다 무엇을? 장인 불태고라. 불태에 가깝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군 또 소득 반야라. 얻은 바 반야라. 육도 후병고이며 만리가라라고 하는 것은 진역 뭐죠? 육시바음이죠.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휴사 그 다음에 8번 비목구사선인 9번 성렬바라문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렬바라문 이런 데 준해서 여러분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의 국에 사는데 이산하라고 하는 것은 차운 장직이다. 곧다. 길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이항경영이다. 그 마을 거리가 쫙 그 지름길이 우리 흔히 뭡니까? 브로드웨이 하잖아요. 큰 길 주황통. 여기 대구 동성로 주황통. 이거 말이요. 그게 바로 이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지식이 선지 삼재를 선지하는 잘 아는 까닭으로 장이라 하고 수송한 뜻을 선지 잘 아는 까닭으로 직이라고 한다. 바람은 성렬이라고 하는 것은 오열 중에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색성향 미촉 그런 욕심의 탐욕의 덩어리 가운데서 수송한 행을 이루는 까닭이라. 우리가 탐진치 속에서 이렇게 하안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전부 성렬이죠. 성렬. 그 열기를 다 탐욕의 진심의 열기를 극복하는 것. 이건 표체 번뇌의 열기를 번뇌의 열기 속에서도 뭘 이룬다? 수송한 덕을 이루는 까닭이라. 체가 몸이 그 이 몸덩어리가 이
뜨거운 번뇌의 불길 속에서도 참 마치 불길이 진검을 희롱하지만 검은 불길 속에 녹아나가지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길을 이기고 뭐가 됩니까? 그릇이 돼. 무슨 그릇이 돼? 검이 돼. 그릇이 돼. 저래 두나. 불길을 안 만나면은 검이 결코 그릇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사가 한다고 지 뽑기고 뜯기고 이런 게 전부 뭐 되는 거예요? 뽑아라, 뽑아, 죽이라, 죽이라고 막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야, 이거 자세히 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불련 번뇌고로, 번뇌에 물들지 않고 뭐를 청정한 행을 이루는 까닭으로. 우리는 앵간하면 막 그 번뇌에 막 마약 중독 대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묵대사처럼 술을 자시고도 술 취하지 않으면은 술 먹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술은 도인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먹으면 도가 나오고 미성년자가 먹으면 잡기가 나와요. 잡기가. 자, 그 다음에 자행동녀라. 사자 분신성에 살잖아요. 사자당왕의 딸이죠. 사자당왕의 소주하는 데서 진동 조요해서 주지 세 개인데 자재 무양 까닭으로 자행동이라는데, 자행은 사람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면 자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가 안 나온 거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연기 조복이라, 그 사람들을 조복하게 하고 자로서 행하는 까닭으로 자행 동녀라고 한다. 동녀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참 솜털처럼 부드럽고 순수한 거예요. 지혜 가운데서 생비라. 누가 뭐가 쏟아나요? 지중의 생비라. 지혜 가운데 누구? 자비가 일어나니까. 변능 처세. 곧 이것은 능이 처세의 무념이라. 우리 처염상정이라 하죠.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해서 천진난만한 동료와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고 앞뒤로 붙어서 뭐뭐인 까닭이라 간용구죠. 열애의 십종 지혜를 배우는 까닭이다. 선견비구라고 하는 것은 국명이 나라 이름이 삼안국인데 뭐냐면 보시로가 보시로 행을 그 머리로 삼고 보시로서 행수하고 행의 어뜸으로 삼고 다시 계도로서 인도하는 것으로서 남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남을 인도해주는 것으로 자타를 계도하는 것. 또 이것은 마치 여목 눈으로서 목도 여근이라 눈이 모든 다른 근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삼안국이라 할 때 아니다. 목, 눈목자 그죠? 고명 위안으로 이름을 삼았는데 재시 무착해야 남에게 재물로 잘 베풀어줘서 내가 집착 없이 남에게 잘 베풀어줘서 뭘 성취한다? 해안을 성취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안국이라 할 때 해안 동그라미 무해지시를 두려움이 없는 걸 베풀어서 성어 자안이라 무엇을? 자비로운 눈을 성취한다. 이때 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을 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안목 아니겠어요? 예. 또 법시를 베풀어서 개어 법안이라 법안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다시 운삼이다. 뭘? 처음에는 해안, 자안, 법안을 삼안이라고 한다. 참 청량국사 해석 좋지요. 이런 걸 자주 봐야 돼.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거 한순간만 한 줄만 읽더라도 그 사람이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니고 축생이요. 위에 사만을 잘 써서 견무불선이라 보는 것마다 착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남을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생각해야 돼. 또 시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심에서 안쪽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야 이거 그냥 거칠에만 하려고 이렇게 뺀질뺀질한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내가 와요 가슴이 찔리노. 거칠에만 했었는데 시행은 내성이라 줄 쫙 꺼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으로서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져 버리면 바깥으로 수성한 갑오가 바깥으로 확 드러나 버려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누가 집 지어주고 일한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길 뚫어줘 보고.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강경 도표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 누가 길 뚫어준다니까. 그 태풍이 되게 불었어요. 내가 어디 그 저 어디 서울에 갔다 왔던가 하던데 부단한 나무를 세워놓은 게 이게 하나 뒤를 탁 잡아주거든. 아 서울에 갔다 와가지고 비 오는 날이다. 저 주차장에 차를 대놨거든. 맨날 차 대는데 안 되고 맨날 차 대는데 대놨으면 차가 박살나버렸지. 박살나버렸지. 밤에 그렇게 넘어질 줄도 모르고 차 주차장에 대놓고 또 왔더니 그 판때기에 지 혼자 넘어갔대. 참 복 있으려면 어떤 놈은 번역 팝이라고 앞 뒤로 자빠졌는데도 번역 팝이라 뭐가 깨져? 뒤로 자빠졌는데 코 깨진 놈도 있다니까. 하안경 안 본 사람도 그래 되고 하안경 보는 하는 사람들은 막 예조 뭐예요 그 도랑치고 가재 죽고 일거 양득이 아니고 일거 양득 일거 백득이라. 하안경만 읽었는데 막 여러 가지 생겨져 버려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 김밥도 생겨져 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귤도 생겨져 버리고. 참 불보살의 옹호가 위신력이 매일 실감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요새 그 감도 익어버려요. 그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감이 익어버려. 쌀도 익어가지고 막 오고 그래. 자, 출주지행고로. 드디어 그 앞에 이제 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으로 나아가잖아요. 십주에서. 그죠? 십주에서 벗어나가 이제 십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견비구 일어났죠. 그래서 또 누구를 가지고 대빵을 삼았다. 선견 비구로서 출가로 그것을 표시했다 이 말이죠. 아, 이거를 치밀하게 해놨어요. 행의 본은 뭡니까? 영물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득출리곤이라. 출리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함을 정득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선견 비구는 무엇을 의지한다? 한의행, 십행의 제1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줄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이것은 시열 자타라. 베푸는 것으로 자타의 기쁨을, 시열, 베푸는 기쁨이 자타에게 베푸는 것은 자타의 기쁨을 삼다. 그러므로 이름을 한의행이라고 한다. 자재주 동자. 그 이제 모래알 다 셀러버린 동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구족우바이. 구족우바이는 그릇 한 개로 가지고 여러 사람 다 미개 살리는. 자, 구족우바이는 어디에 무위역행이라. 무위역행은 십바라밀 중에 뭐 해석합니까? 인욕바라밀이겠죠. 그죠? 세 번째. 그 인욕하는 사람은 어디에 머문다고 해야 되냐? 해주, 법의 바다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해주, 근해의 주고로. 아니 부처님 불법이 옆에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를 안 낸다. 그래서 안주어인, 안주해서 잘 참는다. 인에 안주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생인 법인 해봤잖아요, 그죠? 무생법인.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은 충분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해 포함 거라 마치 바다가 모든 것을 모든 백천강문을 다 받아들이듯이 잘난 놈 못난 놈 아무리 어떤 놈 막 폭 찌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마치 이성계가 시위 없는 활을 가지고 시위 없이 화살을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위줄이 있는 걸 가지고 활 쏘는 건 별 솜씨가 아니라, 그죠? 시위 없는 화살을 땡겼는데 날아가는 기러기가 뚝 떨어져야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화살이 있으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 없는 그거도 한 방씩 먹이고 이래야 된다고. 화학경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말 걷지도 않은 소리인데 지금 이거 전부 다 말 걷지도 않은 소리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이런 걸 보고 이제 즐거워해야 된다. 꼭 조건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바다같이 넓어져 버려서 낙동강도 온나 두만강도 온나 압록강도 온나 다 들어오면 뭐가 돼요?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 미타 대원에다 니도 내도 다 아미타불 바다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구족이라는데
이름이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기 중에 그릇 하나만 딱 놔두고 하얀 소복 입고 옷에 색깔도 하나 안 묻혀 그림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자기 앉은 자리 앞에 작은 그릇 하나 놔두고 그걸로 백천 대중을 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진공 묘이라. 예. 그 하나의 그릇이 뭡니까? 진심이죠. 사람이 진실되고 진실되면은 거기에 여의기가 되는 거라, 여의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다라니 무진보. 일기 지중에 무불구라 갖춰지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으로 인기 그 참는다는 이거 우리 뭐 어디 한 번 참으면은 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참는 그릇이 두루 포용한다. 일체의 덕을 포용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다른 행으로 뭡니까? 보현행이라 하죠. 보현행은 성질 내지 않는 겁니다. 보현행품에 딱 얘기하길래 보살이 보살에게 화를 내는 것은 또 모자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몇 가지? 백만 가지 공덕이 일거에 붙여져 버린다. 인용 유화한 것을 마치 누구에게 비유했다? 여인에 붙여서 여자들은 보더라 해봐야 되거든. 경상도 말로 심을 받으면 아니 심을 받다 말이 하죠. 심술 굽고 사나우면 그 여자가 아니라. 저도 이제 본명이 보돌선임 아닙니까? 보돌보돌. 구족 우바이는 무의 역행에 기대어서 인순 참고 수순하는 중생에게 참고 좀 모자란 사람들에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치로서 그 이름이 무위역이라 했다 해놨죠. 고래가지고 왜 전부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믿는 거거든요. 그 밑에 한번 17번 보면은 무염조광이라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53선지식을 정리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본문하고 맞춰보시고 본문하고 그죠? 아 이래서 나라 이름이 이렇게 되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되고 이해가잖아요. 보안장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안장자에는 보면은 저게 나옵니다. 보안장자에는 우리 매일 하는 그 저기 사시 축원할 때 하는 축원문 있죠. 생추, 망추,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하잖아요. 그게 여기 보안장자 1편에 나오거든. 보안장자라고 하는 것은 선현행. 선현행은 무슨 바람일? 반야 바람일이죠. 나라 이름이 등나무 뿌리라 등건국이라 하거든요. 등건국이라 등나무 뿌리는 심입 어지르라. 등나무 뿌리는 지가 그거 감목이 아니고 남인데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차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치를 볼 때. 그쵸? 그럼 등나무 뿌리 캐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나무는 직근이라 뿌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만 등나무는 어때요? 지 혼자 올라 못 가니까 아마 지원 쪽 올라가려면 얼마나 뿌리가 깊어야 되겠어요. 등나무를 혼자 설레해도. 그게 그런 의미를 딱 해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가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입 의지하여 위로 발화묘라 꽃과 삭을 올리는 까닭으로 선현행이라. 자, 환하게 반야낭지로 조견 오원에서 개공한 것을 본다. 이게요. 그래서 반야가 정득한 것이 심, 반야로 정심이라 깊은 심오한 이치를 깨달아서 능이 뭘 일으킨다? 후덕지. 에? 그 솜씨를, 좋은 솜씨를 익혀가지고 테크닉이 그냥 엄청나게 뛰어나고 한석보의 엄마 떡 썰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후덕으로, 뒤에 후덕지 이 말입니다. 그죠? 후덕지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물, 눈높이에 맞춰서 전전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치류어등이라. 그 유를 취한 것이 뭘 했다? 등나무를 취해가지고 선현현 보안 장자편에 뒀다 이 말이죠. 나라 이름이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편이 많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 저 보문단지 할 때처럼 실상 반야로서 무소불통고라 불통 깨뚫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보문이라고 해버렸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 이름이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조반야다 이 말이에요.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가 있잖아요. 간조반야로서 무읍을 못 보는 것이 없다. 그것도 이제 간조반야, 실상반야,
문자 반야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되겠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무염조강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 반드시 그의 정치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염조각은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등장했죠. 왕 중에 그죠? 다라당국에 살았는데 다라라고 하는 것은 이쪽 말로 하면은 명정이다, 밝고 청정하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한다는 뜻이 있는데 다라당국에 살았어요. 무염조강이 이것은 무착행이다. 이건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일벌백계라 그래요. 일벌백계. 반야가 청정하게 밝아서 수성한 행을 세운 까닭으로 앞에서 선현행이니까 여기는 이제 무착행이죠. 무착행. 예? 무착행은 제 7주죠. 7행이죠. 7번째 행이죠. 왕의 무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한 방편이라 흑개비 같은 방편으로 일부러 중생들을 막 목을 베가지고 달아놓고 사지를 찢어버리고 해가지고 중생들을 하면 급조가지고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죠. 무연조광편에 한번 읽어보세요. 교화하는 바에 교화를 뭘 한다?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무피염심이라. 그 피곤하고 실증되고 이런 게 없어서 무염조광이라 하는데 이것은 제7무착행에 붙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무착행은 방편섭류라. 방편이 유를 섭렵하지만은 있는 것을 유공이라잖아요. 그죠? 공에 미혹하지 않은 것이다. 공떨이를 환하게 알면서 일부러 방편한다. 이게. 그러니까 십지품에 보면은 제7원행지에 삼계가 허망한 줄 알지만은 삼계를 장엄하고 하를 안 내야 되는 줄 알지만 일부러 중생들 하를 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속는 줄 알지만은 속아주고.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게 아니고 그죠? 속는 줄 알는데 그래 속아준다. 예.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살이 무채라 이와 사에 대해서 막힘이 없다. 사라고 하는 것은 유고, 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죠. 이해가시죠? 진공묘유 하잖아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 저기 뭐요? 저기 이라 이 말입니다. 묘유라고 하는 것은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안 하고 거두지도 안 한 거. 불사 불수라. 그러므로 뭘 한다? 무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가지고 관자재 보살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그 바수밀려하고 오늘은 관자재 보살 있죠? 거기까지 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 견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수밀려는 아주 그 몸 파는 여자예요. 그 위에 사자빈신 비군이 있지요? 거기는 아주 또 깨끗한 여자예요. 그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여기서 아주 악독한 왕은 무염조강이고 그 밑에 대강왕은 자비로운 왕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대비를 해놨네요. 바수밀다는 무진공덕장 해양으로 이름이 바수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말로는 세상에 벗이 된다. 누구에게도 다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윙크만 해줘도 성불하고 포옹만 해줘도 성불하고 뭐 키스면서 입만 맞춰줘도 성불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술 파는 술 뭐 술 한 잔 같이 부딪혀도 성불하고 그 바수밀다 그 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군 또 뭐라고 한다? 천우. 참 타고난 하늘 같은 벗이다. 세상의 벗이요. 하늘의 벗이요. 수세인천. 세상의 인천을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는 까닭으로. 그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방편한다 이 말이죠. 그죠? 중생이 원하는 대로. 윙크를 원하면 윙크를 원한다. 손을 잡고 싶으면 원하는데 손을 다 준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험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행비도로라. 그 행이 우리가 순행이 선행이 아니고 그죠? 일반적으로 좀 거스르는 행이고 또 도가 아닌 자리라 정도가 아닌 데서로 하지만 거기도 뭐가 있다?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위 불능행이라 아래에 위에서는 능히 행할 수 없는 까닭. 그런 바수밀다까지 이제 고급 저기 마음을
위치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남들 배려해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지도 이제 진탕물에 빠져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의 행을 따라서 역수 거슬러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 향하는 보편적인 행이 아니라 그 역행보살로 살아가지만은 이런 말이죠. 그 아름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능히 생한다 무엇을? 무징 공덕자. 중생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추접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 눈높이로 맞춰줘서 장사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참. 그런데 앵간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누가 빠져버려요? 지가 막 그거 빠져버리는데 바수밀다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관자재는 관자재 보살할 때 그 비슬지라 거사인 있잖아요. 비슬지라 거기에 이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먼저 장행을 장문을 갖다 쭉 설명하고 뒤에 이제 개성을 갖다 설명해 놓고 관자재 보살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간센보살 요까지 할 텐데 딱 중간까지 이 대비보살 대비보살이 대비보살 중의을 존중하는 까닭으로 그렇게 개송까지 했다 이 말이죠. 예의를 갖춰서 평가의송이라 거기서 또 치우쳐 다른 데는 뭐 개송까지 안 붙였는데 여기는 개송까지 붙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등수순 일체 중생의 해양인데 선우의 이름이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삼업 귀향, 삼업이 돌아가서 향하는 바가 반드시 육통으로 인연이 다다르면 습리난사로다. 이익을 습수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는데 유차 이로 말미암아서 능히 변수, 변수순 중생이라 능히 누구를 따라간다? 중생을 널리 널리 수순한다. 그래서 제 보타 낙가산 해놨죠. 그 원래는 포탈 우리 포탈라궁이라고 하죠. 달라이라마 그 포탈라궁이 바로 뭘 뜻합니까? 간세음 보살님을 뜻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화엄경 제보살 주처품 내지는 또 입법 개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 저게 그 누구의 달라이라마 사는데 포탈라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온 요겁니다. 요거 그 한문 이름을 하니까 이 포탈라를 뭐라 합니까? 보타 낙가사이라 우리 그래 하잖아요. 차운 소백하수라. 보타 낙가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작은 작고 흰 꽃나무다. 그죠? 산다. 그 보타 낙가산에는 다 차수르라. 이 소백하수가 많이 있었다. 향기가 원문이라. 향기가 이 문자 들을 문자 향기 맡을 문자예요. 그것도 무식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향기가 멀리서도 이렇게 그 풍겨 오는데 문견 그 향기를 맡거나 그 흰색 꽃을 보면은 필헌이라 다 흔쾌히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 예, 수순의라 이러한 뜻을 따라간 것이다. 우 관자재라 관자재 어디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거 아이가 지금 지금 이 페이지 저 3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아니 실권하고 내 혼자 다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다 해야 되지만 시간상 요렇게라도 하자 이 말이죠.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네. 예, 예, 예. 그건 뭐 실권 그 차 달래뿐데 기관차만 달래가쁘고 객차 안 따라오면 골치 아프잖아. 다 탔어요. 네. 출발. 관자재는 혹은 관세음이라고도 하는데 범어의 운하기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아보로키테스바라라고 하지 그죠? 우리 저기 천수기 할 때 뭐라 하죠? 남악 알랴 바로 기테 세바라야 하는 게 그 남악이란 말이 나무 기합니다. 알랴 세바라야 나 알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하잖아요 그죠? 바로 기테 스바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보로키테스바라잖아요. 우리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하기 남모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려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하는 게 바로 간센보살님께 기이합니다. 요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예.
아이고 얼어봐라. 범의 운하대 바로 기재는 관이다. 그죠? 스발라. 욕하는 것 같아. 세바라야. 세바라라 하는 것은, 세바라라 하는 것은 차운 자재다. 관 자재. 아, 그 말이구나. 바로 기재 세바라. 사바 하잖아요. 차운 자재다. 야군 습벌다. 세발다. 예? 또 차운 음에는 그러나 범봉 가운데는 자유 이종이 같이 아니한 것이시니 고로 번역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것을 따라서 했을 것 같다. 예? 그러나 법화 간음품 중에 이르기를 관, 기, 음성, 그 음성을 간해서 모두 다 개덕 해탈이라. 해탈을 얻는데 즉 관세음 야라. 그 음성을 간한다고. 예? 약구 삼업 습하라. 만약에 삼업을, 삼업이 뭐죠? 신구의 삼업을 습하해서 갖추는 즉 관 자재다. 음성만 하면은 관세음인데 신구의, 그죠? 신업과 구업과 의업까지 다 합치면은 관 자재요. 구업만 하면은 관세음이요. 이런 말입니다. 예. 고 피 중에 그 가운데에 초 어업 말만 칭해가지고 명제 칠제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신업 예배만 이원이 있고 삼은 뭐 의업의 존염 뭐 정 이렇게 해놨죠. 그러다 또 뭐 그 왜 우리 흔히 그거 시박참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탐진치 뭐 네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다. 그러나 금다염 간음자는 지금의 다분히 간음을 염하는 것은 이 의업의 사용이 말로 하는 업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지고 뭐 이렇게 주디를 지박뿐다는 말이 전부 이런 말이 말 많은. 또 인다 친구로 사람들이 다칭하는 까닭으로 금치 의원 뜻이 원만한 까닭 그렇고 그뭐 두릇함으로 그러므로 자제라고 하는데 그러나 관은 곧 능간이요. 일체 관세가를 가는 것이 소관이 된 것, 능간 소관 뭐 이런 게 나서요. 막 그 정도 하고 오늘 말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에 보면은 해상유산이라고 바다 위에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비로 생사의 바다에 수순해서 들어간다. 참 자비로운 마음인데 아까 말해 수수 입전한다 이 말이죠.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 생멸의 바다에 들어가서 어디에 머무른다. 열반의 산에 머무르는 까닭으로 즉 남인도의 남쪽에 있는 산을 보타 낙가산이라고 한다. 금강산은 딱 우리 해동의 대한민국을 얘기해놨어요. 한경에 청량국사가 해석을 하면서 오대산은 어디냐? 중국 지금 오대산 있죠. 거기 딱 지칭해놨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